자, 1번 정유회로 출력 성분 중 교류인 리플을 제거하기 위해 정유회로 다음 단에 접속되는 회로는 무엇이냐? 그래서 정유 평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제일 간단한 회로 반파 정류죠. 그렇죠? 여기에 평활이죠. 그리고 여기에 정전압이고 그 답은 평활이겠지. 2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 입력에 120V인데 RMS 시료치라는 거지. 60Hz 저연파 신호가 인가되었을 때 출력에서 니플 전압의 피크 값은 약몇 볼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뭐 공식을 모르면 못 풀겠다, 그지? 그래서 니플을 작게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를 크게 하고 요거를 크게 하면 니플을 요거는 작아진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자, 요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 자, 이건 피크니까 루트 2에다가 시료치 하고 CR에 F. 그럼 루트 2에다가 시료치는 120이니 120. 그 다음에 C 값은 10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4. 자, 그 다음에 이제 R 값은 얼마예요? 2 곱하기 10에 3승. 자, F 값은 얼마입니까? 60 하면은 대략 한14 정도가 나온다. 정답은 3번이다. 3번 다음은 트랜지스터 직렬 전압 안정 회로를 나타내었다. 부하 전압을 5V로 유지하기 위한 제노 다이오드의 항목 전압은 얼마입니까? 단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에미터 전압은 0.7, 입력 전압은 10에서 20V까지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여기가 얼마라고요? 0.7이다. 이런 문제인가? 자, 뭐이 문제는 항복 전압은 얼마냐? 요걸 물어봤어요. 요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를 얼마로 유지하고 싶어? 얼마? 5V를 유지하고 싶어? 요거 물어봤어? 이거 이해돼? 이 VGS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보자마자 5.7V 이렇게 돼야 되겠지? 뭐 KVL로 해주세요. 0 플러스 VZ 마이너스 0.7는 5, VZ은 5.7 되겠어? 정답은 5.7V다. 4번 다음 중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입력 신호의 에너지를 증가시켜 출력 측의 큰 에너지의 변화로 출력하는 회로이다.
출력하는 회로이다. 이게 답이네? 응? 정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증폭기다. 그래서 여기에 DC가 들어가서 이런 신호를 이렇게 키워주는 거지. 정답은 1번이 답이다. 5번. 다음 그림은 하이브리드 4단자망의 등가회로이다. 여기서 V1을 나타내는 식은 뭡니까? V1은 이거죠. 그래서 I1, H11, H12, V2. 이게 답이네? 아죠? 자, 그래서 이제 TR 등가회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H 파라메타 표현하는 식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 두 개 순서 바꿀까? 자, 정답은 4번. 6번. 3단 종속 전압증폭기의 이득이 10배, 20배, 50배일 때 종합증폭도와 종합이득은 얼마냐? 10배, 20배, 50배. 그러면은 요거를 전부 다 합하면 요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거를 dB로 바꾸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게요, 전압 이득이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다가 20의 로그를 붙여야지. 전압일 때는, 그치?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답은 80이다. 정리되겠어? 이게 만약에 전력이라고 하면 얼마를 붙여야 돼? 전력이라 그러면은 요거 붙여야 돼. 전압이라면은 요거 붙여야 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응?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헷갈릴 수 있다. 7번. 다음 중 부계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증폭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계한 시. 이게 이제 무계한. 계한이 없었을 때는 이거지. 이게 이제 계한이 있었을 때고. 자, 계한이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계한이 있었을 때, 이 증폭기에 계한이 있었을 때는 계한이 없었을 때보다 이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요거 이렇게 돼야 되지? 맞아? 부계한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 식에서 1 플러스 A 베타 요 부분은 당연히 1보다 커야 된다는 건 상식 아닌가? 이게 부계한이고 이게 무계한이고. 정답은 2번이죠.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실수로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8번. 다음 중 연산 증폭기의 응용 회로가 아닌 것은? 1번 보호 변환기. 보호 변환할 수 있죠. 뭘 통해서?
반전 증폭기 같은 거 통해서 여러분들 뭐 여기 1K, 1K 그러면 여기 플러스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수기 만들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여기 10 이렇게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교류 전류 플로어다. 이런 거는 못 들어봤잖아. 응? 전압 플로어는 들어봤지만 전류 플로어는 못 들어봤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 들어본 사람이 없죠. 이거 뭐야? 볼테이지 플로어라고 배웠어. 응? 이게 볼테이지 플로어지? 전류 플로어가 아니란 말이야. 정답은 3번은 엉터리다. 4번에 전압 전류 변환기 있어요? 전류 전압 변환기도 있지? 9번 다음 증폭기 회로에서 최대 전력 소비 전격은 약 얼마입니까? 자, 여기가 0.5K고 24V고 자, 이런 정도의 문제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ON이 됐어. ON이 되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지? 여기 소비되는 거는 요 VCC의 제곱이다. 그래서 24의 제곱에 0.5 곱하기 10의 3승. 답은 한 0.3W 정도 나오나? 응? 10번 다음 비저연파 발진회로의 가와 나의 출력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보자. 자, 요거는 자, 뭐 요런 회로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간단하게 한번 해석해 볼래요. 이거 무슨 회로예요? 적분 회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적분파가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여기서 적분파 나오겠죠. 적분파 나온 게요 무슨 계안이 됐어요? 정계안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정계안이 되면은 코어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포화가 되면 나올 수 있는 거는 뭘까요? 그죠? 이게 적분파 나오면 뭘까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회로는 보자마자 답이 구형파, 삼각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11번. 자, 다음 그림은 정보전송 기술에서 어떤 변조의 변조파인가?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자 10 지금 뭐가 바뀌었어? 이 주파수가 이 주파수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주파수가요 여기는요 조금 밀하다가요 여기는요 이게 뭐 어떤 파형이야 지금 이러다가요 여기는요 이렇게 소하다가요 이런 모양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파수가 시프트 되는 킹이다. 정답은 FSK 2번 주파수 천이 변조. 12번 DPSK 복조에 이용되는 건파 방식은 자 DPSK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죠? 디퍼런셜 PSK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건파도 뭐야? 차동 위상 건파를 쓰면 되지.
13번 디지털 신호의 정보 내용에 따라 반송파 이상을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으로 이원 디지털 신호를 두 개씩 묶어 전송하는 QPSK 변조 방식의 반송파 위상차는 자 QPSK는 어떻게 생겼어? 심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요 각은 몇 도? 90도. 그렇죠? 그래서 이 세타를 계산하는 방식은 한 바퀴를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 여기가 심볼이 4개지. 그래서 90도다. 14번 포스터 실리 건폐로와 비건폐로와의 건폐함도 B는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요. 나왔으니까 자, 이 비건폐기는 여러분들이 증폭 제한기가 불필요해요. 응? 왜? 콘덴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장점은 이거죠. 응? 장점은 이거지. 장점은 이거야. 근데 단점이 있어. 뭐 대비? 포스터 실리 대비. 그래서 이 포스터 실리와 비교했을 때 감도는 떨어지지만 회로가 간단해지는 장점은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돼. 요새 이런 거 안 써요. 정답은 4번. 15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출력 파형의 형태는 자, 출력 파형의 형태.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보자마자 얘가 뭐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될까? 얘는 10m 트리거 회로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10m 트리거 회로다. 자, 얘는 10m 트리거 회로다. 그러면 10m 트리거 회로에서 나오는 거는 무슨 파가 나온가? 얘는 구형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뭐 기사 문제니까 뭐 부담 가질 건 없고 16번 자 이진수, 십진수로 올바르게 표시한 거 자 하나 이거는 웨이트 밸류로 하라 그랬지? 1 2 4 8 자, 이 웨이트 밸류로 있는 것만 더해주세요. 32, 8, 4, 1. 답은 45. 17번. 자, enable 입력을 가진 해독기는 무엇과 동일하냐. 자, 해독기.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죠? 이거는 디먹스죠. 디먹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디코더는 얘랑 동일한 기능을 갖겠죠? 주어진 것 중에서는 자 18번 그림과 같은 논리회로 동작은 자 얘는 자 이게 뭐죠? 직렬이죠? 그리고 이거죠. 그럼 이거는 밴드 게이트라고 얘기했어. 정답은 2번. 19번. 자, 비동기 오진 카운터로는 최소 몇 개의 플립플롭이 필요합니까? 자,
자, 플립플롭 개수 계산할 때 쓰는 식은 요 식인데 요게 5예요. 요게 5면은 요걸로 하면은 이렇게 할까? 이걸로 하면은 3이 되겠지. 그치? 응? 정답은 2번. 20번 다음 중 동기식 카운터로 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자, 여기서 이제 동기식이다. 자, 카운터에는 이게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자, 이 동기식하고 자, 클락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얘는 뭐 이런 형태로 클락이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클락이 동시에 들어간다. 이거는 클락이 순차적으로 들어간다. 이 차이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식을 리플 카운터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1번 리플 계수기.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타치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